자,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총선 참패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 국무총리, 또 대통령실 참모 등 인적 쇄신을 예고를 했는데요. 원래 14일에 저 신임 비서실장 발표가 관측됐는데 계속 지금 후보들이 좀 비판이 있으니까 고심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 관계자는 어제 중요 인선에 물리적으로 최소한의 검증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검증 작업이 늦어진다면 이번 주도 인선 발표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대기 전 비서실장, 이간섭 현 비서실장 등 관료 출신을 기용했지만 총선 참패 이후에 정무적 감각이 있는 정치인 출신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거론되는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오선의 정진석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입니다. 또새 국무총리에는 다선의 권영세, 주호영 의원과 참여정부 때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맡았던 김병준 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그리고 박주선 전 의원 등 정치인 출신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비서실장의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언급됐는데요. 당시 야당에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인사는 총선 결과를 무시하고 국민을 이기려는 불통의 폭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인적 쇄신은 대통령 변화에 대한 진정성의 시험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자, 윤석열 대통령. 총선 패배 후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는데, 언제쯤 할까요? 지금 시기, 또 방식에 대한 이야기 된게 있습니까? 원래 지난주쯤이나 아니면 빠르면 예. 이번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야기 나온 게 정확히는 없습니다. 오늘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빨리 해야 될것 같지만 네. 아직까지 좀 고심인 것 같은데요. 취임 후 기자회견도 딱한번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의 방식도 고려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대국민 대담이나 국무회의 생중계 등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취임 당시에 소통에 앞장서겠다라고 했던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국민들과 또 기자들의 생각이 아닐까 생각되면서 기자회견을 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지금 좀 궁금합니다. 총선 참패 책임지고 사퇴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임시 비대위로 갈지, 조기 전당대회 열어서 지도부 새롭게 만들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일단 두 가지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윤재욱 원내대표는 4선 이상 중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도부 구성에 대해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이어서 내일 16일이죠. 당선인 총회를 잇따라 열어서 당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인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비대위 체제를 가야 하냐, 혹은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에는 총선 참패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전당대회를 열면 오히려 혼란만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조기 전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더 이상 비대위로 위기를 모면할 것이 아니라 총선 민심을 반영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이뤄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5월 국회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최상병 특검법. 아마 이거 하려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어제 박성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15일에 기자회견을 열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상병 특검과 이종섭 호주대사 관련 특검법을 다음 달 2일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날짜를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박 대변인의 예고처럼 오늘 10시 2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상당수 의원들과 함께 최상병 특검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여당 내에서도 여기를 좀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히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에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라면서 윤 대통령도 민심을 확인한 상태인데 여당의 반대로만 여론을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요거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거부권 때문에 특검법들이 다 막혀 있잖아요. 네. 아마 다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민주당의 주도로 추진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 뭐 이태원 특검법 등 야권에서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네. 여기에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도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대 마지막 국회와 22대 국회 시작 모두 거대 야권에서
펼쳐드는 특검 전국이 장식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동요하는 여당 내부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역시나 이제 비슷한 최상병 특검과 비슷한 입장인데요. 서울 도봉갑에 당선된 김재섭 당선자는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개인적으로 나도 찬성하는 문제이고 또 여권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한 것들을 좀 털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특검법 추진 외에도 대통령을 향해서 좀 만나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제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만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어제 조국 대표는 원내 제3당인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든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공개 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답변을 기다린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앞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12일에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을 때도 이제 당연히 대통령을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11일 선거가 끝난 직후에는 민주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대표를 만나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면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뭐 제1여당인 이제 민주당은 지난 2년 동안 8차례 영수회담을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는데요. 이번 회담은 좀 요청에 응할지 좀 기추가 주목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만나게 될지 또 조국 대표는 또 어떻게 할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국제 소식도 이걸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서 수백 대의 무인기 또 미사일을 쏘면서 지금 중동 내에 지금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3일 밤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폭탄 무장 드론과 미사일 20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이 지목된 지 12일 만인데요. 보복성 대규모 공습에 나서면서 이스라엘 본토를 겨냥한 이란의 군사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사상 처음입니다. 이날 이스라엘은 99% 요격에 성공했다면서 이란의 순항 미사일과 드론은 이스라엘 영토에 하나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이란은 군사시설만 노린 공격이었다면서 작전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미국도 이스라엘 방어에 군사력 투입을 했는데요. 중동에 배치된 미국 자산이 있죠. 자, 이란의 미사일 또 무인기를 격추한 것인데 자, 이스라엘의 반격에 대해서는 미국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재선도 있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에서는 이제 전쟁이 더 이상 나는 것을 좀 막으려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이란의 공습 후에 곧바로 네타냐후 총리와 직접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을 언론에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밝혔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은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그리고 군사력도 투입시켰는데요. 이란이 응징을 예고한 직후에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항공기와 탄도미사일 방어 구축함을 이스라엘 인근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한 말을 얘기했을 때 이제 그 네타냐후에게 미국은 이란을 겨냥한 어떤 반격 작전에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밝혔고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해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의 보복에 별 피해를 주지 않았고 실패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보복은 하지 말라라는 입장인데 2시간 전쯤에 전해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시 강요 다수가 이란 공습에 대한 찬성의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기나 방식은 좀 이견이 있다는 소식인데요. 전쟁이 더 확산이 될지 좀 이제 기추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많은 공습이 아이언돔에 의해서 사실 막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피해가 없다 보니까 네. 사실은 또 이스라엘이 반격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지가 좀 적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중동 정세도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 수고하셨고요. 자, 이어서 영식당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어제 117명의 의원의 이름을 넣은 기자회견문 발표를 했네요.
네, 어제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들과 22대 총선 당선인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린 현역 의원만 117명에 달했는데요. 해당 기자회견 사진을 보면 빼곡하게 의원들이 자리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수적 우위를 내세워서 정부와 여당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한다.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총선 불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열어서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총선 패배 후에 민심을 좀 의식했을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최상병 특검법 처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처리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번 총선 참패로 민심을 확인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민주당에 끌려가선 안 된다는 주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부산 사의에 당선돼 이번에 육선을 하게 된 조경태 의원은 어제 MBC 라디오에서 수도권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했던 부분에 최상병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먼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국민의 여론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건데요. 김경일 비대위원도 민심이 뚜렷한 만큼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 이건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면서 특검법 처리 찬성 뜻을 내비쳤습니다. 다만 시기적인 면에 있어서는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내용을 보고 또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특검법 밀어붙이고 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21대 국회가 5월 달 끝납니다. 이 안에 처리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좀 고민을 할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도 고민이고 여당 입장으로서도 고민이 될 텐데요. 총선 전까지 국민의힘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단순히 선거용 공세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총선 참패로 인해서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현재도 과반 의석을 갖고 있어서 민주당 단독으로도 법안 통과 자체는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관건은 여당인데요. 여당 입장 에서는 특검을 거부하면 민심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수용하게 되면 전국 주도권은 물론 대통령도 특검 대상이 될수 있는 위험까지 안고 가야 합니다. 실제 박주민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는 수사 대상에 대통령도 포함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재 문구상으로는 포함이 된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설사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인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 수용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22대 국회에서는 이탈표가 8표만 나와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여당 내 특검 수용 찬성론이 더 커지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통령이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3분의 1이니까요. 200이 된다면 거부권 행사가 안 되겠죠. 자, 총선이 끝나자마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받던 의원들 시작이 됐는데, 첫 재판이 열렸는데 어땠습니까?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는 수사선상에 오른 현역 의원 대부분이 이번 총선 선거 활동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조사 요청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중단됐었는데요. 네. 총선이 끝나자 검찰은 소환에 불응할 이유가 없어진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모두 어제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윤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재판에서 이 의원 측은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중에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인물은 11명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들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재수사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검찰은 조국 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또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대표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어서 정치권을 상대로 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재판도 재개가 됐는데 청탁 정황을 뒷받침한 증언이 나왔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와 정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재판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 송 대표 측이 기업인의 청탁을 받고 민원 해결을 도와줬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전남 여수의 사업자 박모 씨로부터 폐기물 소각장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어제 재판에 나온 국토부 공무원 A씨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여수 소각장 증설과 관련해서 당시 김모 민주당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이 10여 차례 민원성 전화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A씨가 언급한 김 씨는 송 대표의 고교 동창이자 국토부 전관 출신 인사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송 대표 측은 김 씨가 사업에 관한 일반적인 진행 상황을 물어봤을 뿐 외압 행사는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송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단식을 선언한 바 있는데 현재는 단식을 중단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의료계 소식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의정 갈등 해결될 신마리가 별로 안 보이는데 자, 전공의 1,300여 명이 지금 복지부 차관을 고소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총선 이후에 의정 갈등이 물꼬가 트일 거라는 기대와 달리 오히려 정부는 정례 브리핑을 취소하면서 공식 입장 내는 것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기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중대본회의에서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이라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화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2025학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의료계를 향해서 또다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 사태에 반발하면서 현장을 떠났던 전공의 1,300여 명은 어제 복지부 조기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집단 고소한다고 밝혔는데요. 복지부 장 차관이 의대 증원 정책을 주도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강제 노역을 하지 않을 권리 등 의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사직서 수리 금지와 업무 개시 명령 등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고소에 참여한 전공의 내부에서는 박민수 차관이 경질되지 않으면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이달 21일 기점으로 의료 공백 사태는 석 달 차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네, 뭐 별로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뭐 고소가 이게 범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계속적으로 분쟁이 장기화가 된다면 의료 공백이 해결될지 좀 의문인데요. 벌써 석 달 차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현주 기자 수고하셨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이진아 토마토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은 얘기 좀 부탁드리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 후 처음 국민 앞에서 메시지를 내놨는데 그렇지만 발언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짚어주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민의힘 총선 참패 후에 6일 만에 육성으로 첫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과 기자들이 기대했던 기자회견이 아닌 일방적인 말하기 방식이었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민생을 강조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반성이나 뭐 변화, 협치 이런 이야기는 좀 부족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공개한 것인데 네. 일단 주어 자체도 국무위원으로 시작했고요. 또 내용 전문을 좀 살펴보면요. 나는 여러 방면에서 노력했지만 그 뜻의 민심에 닿지 않았다라는 말이 주된 내용인데요. 네. 이런 점 때문에 모든 언론이 일제히 담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영상 외에도 사실 이제 취임 후에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스스로 얘기를 평가를 했고요. 또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 등의 내용들이 이제 주 내용인데요. 네. 결국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소통, 국정 운영에 대한 난맥상 등에 대한 사과 이런 것들이 없었고요. 또 최근까지 갈등이 좀 심해지고 있는 의사협회의 해법 이런 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말한 담화에는 2년 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국정 운영 기조에 맞았지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조는 맞았는데 국민한테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돼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내용이 전해지고 이제 민주당 네.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 많이 나왔네요. 네, 야당과 여당 모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즉각 후에 이제 한민수 대변인이 불통의 국정 운영을 반성하는 대신 방향은 옳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았다라는 변명뿐이다. 반성문이 아니라 변명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직격을 했고요. 또 여당에서도 국민을 대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간보는 것 같았다. 뭐 여론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본인의 그런 평가를 자평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러자 이제 4시간이 지나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시 한번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비공개 이제 후에 회의에서 말미에 대통령의 메시지라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민생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면서 한껏 몸을 낮춘 윤 대통령의 비공개 발언을 소개한 것입니다. 공개 발언과 전혀 다른 의미가 전달돼서 그야말로 반전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놀랍죠. 네. 대통령 얘기를 대통령실 관계자가 반대로 달리 또 얘기하는 모습, 이게 반전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대통령 총선 결과에 대해서 어머니의 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얼마나 어떻게 잘해야 하느냐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여기서도 사실 이제 주어가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했고요. 우리가요? 예. 네, 대통령이 저부터 잘못했고 또 그 다음 내용은 앞으로 대통령이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이후에 또다시 나온 오마이뉴스의 또 보도에서는 이런 말도 또 나왔습니다. 선거 때문에 국정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또 나와서 어떤 말이 맞느냐 좀 이런 혼선이 있는데요. 사실 이런 혼선은 지난번에 의료개혁을 놓고서도 좀 벌어진 전례가 있습니다. 네. 지난 1일에 윤 대통령이 51분간 중계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의대정원 증원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도 이제 의대 정원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나서 또 다시 이제 여론이 안 좋아졌더니 이제 참모들이 또 방송에 인터뷰를 이제 자청해서 네. 네,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국민들은 좀 대통령의 메시지에 좀 혼란에 좀 빠진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 메시지 있고 참모 메시지 있고 다를 때도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세월호 10주기 기억식도 있었는데요. 12분간의 대통령 담화에서는 유족에 대한 위로의 말 전달은 했지만 기억식에는 또 참석을 하지 않았네요. 네, 어제 윤 대통령은 담화 말미에 1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네. 네,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라고 말했지만 기억식에는 불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선거 패배 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고 하는데 이런 곳에 와서 본인께서 실천한 모습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또 이번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대통령의 이런 태도, 즉 행동하지 않는 모습에 유감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여당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이 당선자 총회를 열고 총선 참패에 따른 지도부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논의를 했는데, 전당내를 빨리 열자 요구 외에는 구체적인 결론을 내질 못했습니다. 또 리더십이 부재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네, 어제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형 비대위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선 당원당규상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위해 비대위 구성도 필수적인데요. 하지만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언제 전당대회를 열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총회에서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총회는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어제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또 때문에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자들이 뽑고 6월,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열리면 업무를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윤 원내대표가 지금 바로 준비하면 6월 중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당대표를 뽑을 수 있고, 신임 원내대표가 진행하면 이제 7월 중에 전당대회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7월 내에 전당대회가 열린다, 이렇게 된다면, 자, 새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이 누구죠? 네, 중진 의원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사선 중진 의원들이 우선 거론되는데, 김도읍, 박대출 의원과 이번에 사선이 된 김태호 의원도 거론이 됩니다. 이제 김도읍 의원과 김태호 의원은 비윤석열계로 분류되고 있고요. 또 박 의원은 친윤계로 분류되는데, 어떤 분이 또 한마평에 더 올릴지 이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3선에도 이제 이철규, 이양수, 송원석, 추경호 의원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총회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구체적인 또 이야기, 어떤 말들이 오갔습니까? 네, 이날 2시간가량 총회가 열렸지만 그중에 1시간은 초선 당선자들이 자기소개가 좀 진행됐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한 참석자는 당이 비상상황인데 너무 한가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상견례 겸한 자리라 심각한 이야기가 오갈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수도권 당선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인천 동미추홀 의뢰 당선자인 윤상현 의원은 윤상현 의원은 반성과 혁신을 다루는 비대위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어물쩡 다음 당대표가 누가 하냐 논의에 매몰돼선 안 된다, 이렇게 했고요. 또 비대위가 당원 100% 룰을 조항도 손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윤 의원이 말한 국민의힘 당원 당규는 지난 2022년 네. 12월에 당원 투표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 30%의 당원 투표 100%로 바꿨습니다. 바꿨죠. 그래서 이제 네, 당신 100%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때 당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가 됐었죠. 이 규정은 친윤계 당대표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라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던 터라 당원 당규도 좀 수정해야 되는 목소리가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기억을 하시겠지만 당시 좀 무리하게 당원 바꾸면서 당신 100%로 국민 여론 배제하고 지금 했던 건데, 오히려 앞으로 다시 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또다시 바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심하고 국민 여론하고 예전에 7-3 아니면 5-5 이렇게 바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좀 어떻게 바뀔지, 전당대회는 또 어떻게 꾸릴지, 어떻게 준비할지 눈에 좀 띄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의힘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진아 기자 수고를 하셨고요. 계속해서 많은 댓글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현주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방송 중에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속보로 아침에 네. 박영선 국무총리 그리고 양정철 비서실장 언급이 되면서 정치권 정말 술렁거렸거든요. 오후에는 장제원 비서실장, 이복현 법률수석
얘기까지 돌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의 각각 박영선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정치권은 물론 언론도 함께 술렁했는데요. 해당 보도들이 쏟아지고 약 3시간 뒤 대통령실은 검토된 바 없다라면서 공개 부인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모진으로부터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말이 나와서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직들인데 엇갈린 의견을 보인 건 임명 여부를 떠나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또 오후에는 비서실장에는 장제원 의원, 이번에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 법률수석 자리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당사자들은 모두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황은 의정 갈등을 비롯해서 며칠 전 총선 관련한 내용까지 계속해서 정리되지 못한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작 물망에 오른 당사자들이 잘 몰랐다는 이야기를 해요. 보도 보고 나도 알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도 당사자들 입장 내놓은 게 있습니까? 네, 양 전 원장의 경우에는 비서실장을 제안받았는데 거부한 건지 네. 아니면 애초에 제안조차 없었던 것인지 확인은 안 됐지만 양 전 원장의 지인들에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백의종군을 택했고 민주연구원장을 끝으로 정치에서 손을 뗐다, 무리한 보도 같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부 특임 장관으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거론되기도 했었는데요. 김 대표는 MBC 라디오를 통해서 금시초문 이렇게 네 글자로 일축했습니다. 네. 아직 박영선 전 장관의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비일학일까요? 네. 미국에 있던 박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조기 귀국을 알리는 글을 올려서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장제원 의원도 제안받은 적도 없고 대통령실이 설득했다는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윤석열 정부 새 내각의 중요 자리에 야권 인사들이 지금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이제 나오면서 여야 반응 어땠습니까? 출렁거렸죠? 네, 여야 모두 출렁거리고 여권에서도 이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임기 초에는 MB 계열 뉴 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라면서 끔찍한 혼종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당선자는 야당 파괴 공작이라고 날을 세웠고요. 여권 내부에서도 부정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당의 정체성을 전면 부인하는 인사라고 표현을 했고 김용태 의원도 이렇게 인선을 하면은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고했습니다. 말씀대로 뭐 여야 모두 또 많은 정치인들이 비판하거나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 상대 진영에 대한 인물 함합형 이거는 정치권에서는 첫 사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도 상대 진영의 인사를 또 내정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1997년 정권 교체를 이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초대 비서실장에 김중권 전 정무수석을 임명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여소야대 정국이었는데요. 경북에서 내리 3선을 하고 노태우 정부 정무수석을 지낸 상대 진영 출신을 핵심 권력의 핵심으로 데려온 겁니다. 네. 또 짧은 시간에 내정자 신분이긴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병준 전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총 로 지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론됐던 박영선과 양정철은 조금 결이 다른데요. 두 인물 모두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데 윤 대통령도 문정부 시절 발탁된 검찰총장입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인물이 바로 양 전 원장으로 알려져 있어서 앞에 소개해드린 사례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고요. 또 박 전 장관은 법사위에서 활동하면서 윤 대통령과 친해진 사이로 윤 대통령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과 이재명의 갈라치기를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야권 인사를 등용하려면 민주당과 직접 의논해서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 과정 없이 이렇게 협치 인선을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 이렇게 고심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무성한 함합형은 여론 살피기용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1997년 DJ 때하고 지금 상황이 같이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고요. 보도만 지금 무성한 상황이고
정말 여론 살피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 인선에 이어서 국민의힘 당권 주자에 대한 하마평도 지금 솔솔 나오는 분위기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떠난 국민의힘 실무형 비대위 체제로 결론을 내렸는데 지금 윤재옥 지금 원내대표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 대행이죠. 이쪽으로 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에 따른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하, 비대위원장으로? 예. 네, 맞습니다. 다만 윤 권한대행이 현재 원내대표로서 야당의 거센 특검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등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는 22일 국민의힘은 당선자 총회에서 새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전망입니다. 또 아직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 당권주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격전지였던 서울 동작을에서 생환해서 5선고지에 오르게 된 나경원 전 의원, 또 경기 성남 분당갑에서 이광재 전 의원을 꺾고 4선 중진이 된 안철수 의원, 또 용산에서 당선돼서 5선에 성공한 권영세 의원 등은 물론 권성동, 김태호, 주호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4, 5선 정도 되고 생환했던 의원들이 거론되는데 이 수도권 의원들일지 지금 나경원, 안철수 이런 의원들일지 또 영남의 주호영 아니면 김태호 이런 의원들일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당대표 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았으니까 또 용산하고도 또 좀 뭐가 맞춰야 되니까 또 이게 당원 100% 아니겠습니까? 지금 룰을 지난번에 바꾸는 바람에 그것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론보다는.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깊어지는 인선 고민 또 별다른 일정이나 공개 일정이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 어제는 저녁에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전화 면담을 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제안으로 어제 저녁 7시부터 약 15분간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국제정세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일 또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영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방미 결과를 설명한 뒤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파트너로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통화가 총선 후에 이루어진 거라 의미가 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여당의 참패에 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요청으로 진행된 회담입니다. 한일 간의 관계를 좀 굳건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였을까요? 네, 기시다 총리의 통화 제안엔 한국의 정치 상황이 일부 고려됐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여당의 참패, 총선 참패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양국의 외교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하고 또 이 굳건한 관계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은 일본 언론들이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10일 총선에서 한국의 집권당이 대패했지만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과 개인적인 신뢰 관계를 기본으로 일한 관계를 계속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이다라면서 전화 협의는 정상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어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날 통화에서 양국이 지난해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서 쌓은 견고한 신뢰 관계와 양국 간 형성된 긍정적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올해에도 격의 없는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자, 뭐 댓글 조금 말씀드리면, 야, 호사가님이 결혼을 곧 한답니다. 국제 결혼을 하는데 환율 때문에 걱정이다. 아마 환율 때문에 이게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요. 또 정 기자님 잘한다고 또 댓글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문제 때문에 저도 어제 뉴스를 봤는데 기러기 아빠들이 그렇게 큰일 났어요. 네, 주식도 매도하고 계신다고. 환율이 지금 너무 1,400원 이상으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뭐 기러기 아빠라든지 외국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 특히 미국이나 다들 문제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좀 이렇게 전화 협의
미국하고도 좀 얘기를 한다고 하던데 뭐 그런 얘기들은 구체적인 얘기는 없죠. 네, 아직까지 구체적인 얘기는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좀 한일하고 좀 챙겨야 될 것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현주 기자하고 지금 뉴스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소식 어떤 이야기 전해주십니까? 네, 이번 주 내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이야기인데요. 이제 대통령실 새 인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에 국정 쇄신을 공언을 했는데요. 네. 그 첫 단추로 인사 쇄신을 얘기했죠. 근데 일주일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 하마평에 오른 사람만 제가 좀 살펴보니까 한 10명이 네, 넘는 것으로 네, 보였고요. 있었고요. 또 어제까지 나온 소식에 따라 따르면 이르면 오늘 아침에 인선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헤아려 보니까 10명 더 될 것 같은데. 네, 한 12명? 12, 3명. 네. 자, 어떤 인물들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에 나온 소식에서는 대체로 이제 비서실장의 장제원 의원과 네. 국무총리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어제 오전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요. 일단 지난 16일 날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4시간 동안 윤 대통령과 긴밀한 만남을 가졌다라고 네.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홍 시장에게는 일단 국무총리를 먼저 권했지만 이거를 고사했고 홍 시장이 두 명을 거론했다라고 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17일에 장제원 의원이 이제 비서실장을 제안받았다라는 또 언론의 소식이 나왔는데 그때는 장 의원이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선을 그어서 오늘 인선이 발표된다면 또 다른 반전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디까지가 맞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낮까지 박영선 전 장관이 계속 언급이 됐었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는 또 아니라고 반박을 했다가 또 익명 관계자 발로 또 맞다 인정하기도 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좀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한 불신은 아직까지 꺼지지 않은 것처럼 또 보이기도 아하. 합니다. 네, 또 박영선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박영선 장관이 또 이제 미국에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어제는 이제 오사카를 경유해서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남겼는데 이분이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의 이야기의 서문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양극단으로 치닫는 정치 환경을 비판한 것인데요. 자신을 비롯한 야권 인사 기용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제 박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얘기 들리는 걸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와 또 이제 박 전 장관의 부부가 또 친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부부간에 네 부부간에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추천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선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비선 이야기에다가 또 SNS에 협치가 기묘하다 썼던 네.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야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일단 여당 의원 중에선 윤희서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은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서 네. 가장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그리고 얘기가 잘 통하고 긴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사람 그럼 장제원 의원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비서실장의 방재원 의원을 얘기했고요. 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장 의원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알려졌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장재원 의원이 된다고 하면 쇄신과 좀 거리가 멀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네. 없잖아요. 윤핵관이 또 네. 윤핵관을 또 뽑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 전월에 출연해서 말씀을 좀 과하게 드리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를 패배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친윤이었던 측근을 다시 기용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막 비판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조사 따르면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네.
MBS 어제 최저를 기록했네요. 네, 엠브레인 퍼블릭이나 이렇게 여러 이제 한국 리서치가 함께 실시한 MBS 조사에 따르면요. 4월 3주차 전국 지표 조사에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는 64%로 나타났습니다. 긍정평가 27%는 직전 조사 대비 11%포인트 떨어진 수치인데요. 네, 동일한 조사로서는 이제 역대 최저치고 또 예. MBS는 사실상 보수가 가표집되는 그런 이제껏 볼 때는 좀 많았었거든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예. 항상 30%대를 유지했었는데 이번에 20%로 내려왔고 사실 저희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 의뢰했던 조사에서도 이번에 역대 최저치인 26.3%가 그렇죠. 나오면서 이번 주 내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막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온 박성민 정치 컨 컨설팅 민 대표는 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레임덕의 세 가지 징표가 있는데 인사가 좀 어려워지는 거, 정책에 대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 또 대통령실의 이야기가 기밀이 자꾸 새는 것. 이 세 가지 다 비슷하게. 네. 계속 새고 있어요. 보도가 계속 네. 되고 있는 그런 부분. 계속 모든 것들이 다 실시간으로 좀 보도되고 있어서 진짜 그렇죠. 레임덕이 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레임덕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다음 소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 검찰의 이른바 술판 회유 이 폭로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 검찰하고 진실 공방이 계속 되고 있네요. 네. 일단 사건을 한번 좀 정리를 네. 해보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이 술판을 벌여서 회유했다라고 말을 하자 검찰이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시 이화영 쪽에서 지도까지 그려가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사건이 다시 발생했다고 알려진 수원지검에서 당시 교도관 38명이 전수조사를 했고 또 음식 주문,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 청사에서 술이 반입된 적이 없고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화영의 이런 일방적인 주장을 계속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어제 다시 이화영 쪽에서는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피고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것은 이번 사건 내내 검찰이 악용한 수법이다. 이렇게 진실 공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진실 공방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결국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편의 제공 어떤 편의 제공하면서 진술을 회유하고 압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편의 제공이 결국 지금 도마 위에 오른 그런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뭐 2부 프라임 코너에서 네. 검찰 개혁 관련한 이야기로 저희 서초의 봄이 있는데 여기서도 몇 번 다루긴 했지만 이제 검찰의 제소자 편의를 제공해서 이런 그 진술 같은 것을 이끌어내는 그렇죠. 것이 뭐 술 네. 사줄 아, 뭐 밥 줄 테니까 네. 얘기 좀 해달라 네, 또는 그런 거죠. 통화를 뭐 해주겠다, 전화시켜주겠다 네, 이런 것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뭐 저희 코너에서도 얘기했지만 네. 사실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알려진 소식에는 이 전 지사가 술판 회유를 벌였다고 주장하는 시기에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수사를 지휘한 김영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장이 네. 과거 수영자를 검사실에 불러서 편의를 제공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네, 김 지청장은 2018년 제2의 조이팔로 불린 다단계 사기범 김성훈 전 IDS 홀딩스 대표를 검사실로 불러서 외부 전화 통화를 하게 하는 등 이런 편의를 제공해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저도 변호사 업무를 하지만 네. 편의 제공을 어느 정도 할지 네. 그게 문제긴 한데 뭐 커피 같은 것도 주는 경우도 있죠.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그 이상이 되고 또 다른 방에 간다든지 또 그렇게 편의 제공을 받으면 또 어떤 더 진술을 더 많이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됐는데 자 이번에는 술판을 벌렸냐 안 벌렸냐 네.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지금 보입니다. 좀 진실 공방이니까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민주당에서는 당대표 흔드는 사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가 네.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민주당 측에서는 이전부
지사가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농단이고 중대 범죄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검찰이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정조사, 특검까지 추진을 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선거 전날까지 또 재판에 출석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뭐 부담감도 있고 애로사항도 있고 또 지난 정부에서 또 추진하다가 조금 미완에 그쳤던 검찰개혁이란 과제를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좀 생각이 듭니다. 자, 21대 국회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막바지에 있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네. 그것을 다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로 9개 법안이 거부가 됐었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새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최상병특검법 또 5월 말까지 21대 국회에서 모두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총선 압승의 기세를 이어서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를 그냥 보내지 않겠다라는 아하.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회의도 5월 초에 아마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새 양곡관리법 내용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네. 쌀값이 기준 가격보다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에 정부가 초과량을 사들이도록 한 법입니다. 민주당은 농업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의 명분을 들어서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을 고쳐서 발의를 한 것인데 국회 농해수위에서 민주당 등과 야당 의원 등이 찬성해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습니다. 어제 네. 네, 총투표수 12표 중 가결 1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아마 민주당 야당만 나왔기 때문에 전원 가결로 지금 올라간 것 같은데 네. 여당 입장 반응이 어땠습니까? 네, 여당은 계속해서 이제 야권이 이제 국회법을 무시하고 있고 네. 또 입법을 폭주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여당 쪽에서는 이 양곡법 관리법을 이제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 농산물을 무조건 정부가 사들여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각자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과잉 생산을 불러일으켜서 장기적으로는 쌀값을 과도하게 하락하는 초래할 수 있다면서 법안 처리를 반대해온 것을 여전히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밖에도 여야는 오는 5월 2일 본회의를 열어서 밀린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네. 남은 법안들과 특검이 국회 문턱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2일이 이번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고 5월 2일 날 어떤 법안 또 특검들이 어떻게 추진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진아 기자님 감사합니다.